형님, 다음 노래는 네, 이센스의 053018. 네, 이센스의 053018. 예. 이게 지금 날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보통 날짜를 이렇게 앞에 쓰는 경우는 일기잖아요. 그렇죠. 일기. 그러니까 일기는 하루의 기록이면서 사실은 자기만 읽는. 그렇죠. 독자가 오직 자기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글이 갖춰야 될 어떤 논리를 갖추거나 그 다음에 적절히 숨기거나 적절히 드러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내밀한, 가장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 일기를 쓰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노래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논리를 갖추고 이 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약간 횡설수설의 느낌이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신도 찾다가 뭐 잃어버린 여자도 찾다가 뭐 의사가 필요하지 뭐 뒤에 가면 뭐 술도 안 먹어 금주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논리적인 연결성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 예,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딱 보면 나도 신을 믿고 싶은가 보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을 찾는 거는 자기가 뭔가 지금 여기서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열망 때문에 신을 찾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더 나가면 무슨 구원인데 구원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찾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좀 더 단순한 인간으로 바꿔주고 주소서. 이게 이제 약간 암시처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단순하지가 않아. 난 엄청 예민해. 예민하고 복잡하고. 근데 그것들 속의 내용이 이제 보면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건 뭐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증오 같은 것들이 있고 뒤에 가면 뭐 여자친구 뺏겼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나를 떠나간 그 여자들이 뭐 나에 대해서 평가가 어때 뭐 이런 얘기 듣고 또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그 빼앗겼던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질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것이 이제 나한테 그대로 돌아왔을 때 약간 뭐 재밌네 하는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가짜 미소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인데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거죠. 계속 불안을 느끼고 그런 관계 속에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갖고 태어난 것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라면 난 아직도 갓난애고 이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내가 갖고 태어난 것들을 인정하고 요만큼이면 요만큼이라고 인정하고 많이 갖고 태어났으면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이라면 나는 갓난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갖고 태어난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인간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성숙됐다, 뭐 성숙하다. 물론 인간으로서의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어떤 규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발화자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성숙하고 당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성숙해 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 이런 게 있어서 난 아직 갓난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내 이성의 근원은 자연적인 것. 이성이 어떻게 자연적인 것이야. 그쵸? 자연적인 것과 이성은 사실은 상반된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성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는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들도 이성적이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의사가 필요해. 나만 봐줄 의사가 있어야겠어. 내 죄는 뭐였나? 뭐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머릿속을 다 비워내고 싶어인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의사나 앞에 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의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을 다 비워내고 싶은데 저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love, money, drop, money, love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뒤에는 money, stroke, love, free me, money 이걸 발음할 때 이센스가 굉장히 구역질하듯이 발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개워내고 싶다, 머릿속을 다 비워내고 싶다라고 일맥상통하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ADHD, maybe AGAD. 이 AGAD가 뭐예요? 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as good as dead. 죽은 거랑 진배 없는. 아, 그러니까 약간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네, 그런 어떤, 이게 뭐 행동장애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의력 결핍장애.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네, 그거 아니면 죽은 거랑 똑같은 뭐 약간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상태죠. 결국은 머릿속이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미치는 표현이 더 재밌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타자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비웃으면서 이센스 특유의 비웃으면서 하는 그 말인데 미친놈, 미친년, 미친너 하 이러지만 사실은 자기한테도 그게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 미쳤어. 그래서 이렇게 미쳐서 나는 재밌게 놀다 죽을래. 왜냐면 미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과도하게 우리가 그 미치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이성적인 것 혹은 성숙 이런 것과는 상반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미치는 게 더 재밌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 가면 이제 뭐 약간 파국을 맞는 것 같아요. 술 안 마신 지 오래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의 파국을 맞고 금주법이 생긴다면 뭐 이상한 상상으로 이렇게 막 가면서 노래가 그냥 중간에 끝나요. 그죠?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그 어떤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센스가 그 혼란과 복잡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혼란과 복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성숙 에 대한 거부라든가 이성에 대한 어떤 상반된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써내려갔지만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의 윤리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들을 은근슬쩍 뱉어내고 그다음에 특유의 톤으로 뭔가 이런 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들, 돈 이런 것들을 막 개원하면서 이 스스로 치유받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우리가 랩을 통해서. 우리가 일기를 쓸 때 그렇잖아요. 그 이게 일기를 쓰면서 해소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일기라고 하는 것은 나만 독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세상의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뱉어보는 거죠. 뱉어보면서 뭔가 해소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서의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떻게 이렇게 막 즉흥적인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진짜 로우하게 티에 실려서 담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 이런 테이크를 그니까요. 녹음실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자 일기라고 하는 공간은 내면의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녹음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기의 외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음악의 형식을 가지고 그 외부가 인정하는 어떤 형식 속에서 그걸 풀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 내밀한 시간과 연결돼 있잖아요. 1인극 보는 느낌이에요. 항상 이상하게 저는 이센스 노래를 들으면 그 독백의 독특한 독백 그 어떤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한 몽상가다 이런 생각이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